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손소독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죠? 손소독해주세요 라는 말 들어봤나요? 손에 뿌리기도 하고 액체 형태로 손에 바르기도 하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손의 세균 정도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어요. 세균을 증식시키는 배지 3개를 준비했어요. 이 배지를 이용해 손의 세균 정도를 알아볼 거예요. 실험은 세 가지로 진행될 거예요. 비누로 씻은 손, 손소독제를 사용한 손, 씻지 않은 손. 배지에 손바닥을 찍고 24시간이 지난 후 관찰해 보았어요. 세균이 보이나요? 세균이 가장 적은 손은 어디인가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은 손이네요. 여기서 잠깐! 제대로 손 씻는 방법은 알고 있나요?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바를 때는 보이는 그림처럼 손을 꼼꼼하게 문질러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두 번 부를 정도의 시간인 30초 동안 씻어야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손을 씻을 수 없을 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데요. 손소독제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이걸 알려면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는 안쪽에 RNA 유전자가 있고 이것을 캡시드라는 단백질이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껍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와 손소독제의 주 원료인 에탄올이 만나면 에탄올이 바이러스의 껍질을 녹여 바이러스를 파괴해요. 단, 알코올의 함량이 70에서 80%일 때 가장 효과적이랍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사람 많은데 가지 않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럼 우리 손소독제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에탄올 50ml, 증류수 2.5ml, 에탄올의 농도를 70에서 80%로 만들어줄 거예요. 손을 촉촉하게 해줄 글리세린 5ml, 계량컵과 다물통, 꾸밀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에탄올 50ml를 계량컵으로 계량하여 통에 담아주세요. 57ml의 작은 통에 50ml의 에탄올이면 에탄올이 손소독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은 에탄올의 농도를 맞춰줄 증류수를 2.5ml 부어줄 거예요. 통에 눈금이 있어서 바로 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에탄올로 인한 손이 건조하지 않도록 글리세린도 3에서 5ml 넣어줄게요. 그 다음 뚜껑을 닫고 모두 담은 통을 액체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고 꾸며주면 끝! 그럼 한번 사용해볼까요? 완성!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손소독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손소독제는 세균의 세포막에 단백질을 녹이는 것이라 피부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만 사용하고 눈에 튀지 않게 조심! 꼭 손에만 사용하도록 해요. 여러분, 오늘 실험은 재밌었나요? 오늘은 코로나를 물리칠 손소독제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